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랑 AC랑 같은 2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 야, 각 A의 2등분선. 그럼 2등변 삼각형에서 A의 2등분선을 내리면은 수직 2등분 한다지. 수직 2등분 한다. 아, 그 Y 나왔네. Y는 12가 되겠네. 아, Y는 12가 되네. Y는 12. 그다음, 아, 이건 문제는 왜 이렇게 쉽냐, 이 문제는? 그러면 X는 몇 도냐? 그게 35도면 여기도 35도가 되겠지. 35도. 그러면은 여긴 몇 도가 돼? 110도가 되겠지. 110도. 그럼 X는 몇 도? 55도네. X는. 그래서 X는 55도. 그 55에서 12 뺍니까? 43. 문제가 쉬웠어. 쉬웠다. 그다음에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 하면은 AD는 각 A의 이등분이 된다고 한다. 이때 BAD의 크기. 여기에서 요 직각삼각형, 요거랑 요두 개가 합동이지. 왜 합동이냐? 직각이고 빗변이 공통이잖아. 공통이고 요각 같지. 그러니까 RHA 합동이 되는 거야. RHA 합동. 야, 그래서 이게 합동이라 가지고 그 요각 아니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져. 같아지지. 같아진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 야, 여기가 90도고 이등분 됐네. 그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야.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란 얘기야. 이랑 이야. 야, 여기 그러니까 요걸 지금 이등분 저기 각이 이등분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잖아. 수직 이등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야. 같아진다. 야, 그러면은 결국 그각 BAD는 뭐냐면은 그럼 여기에서 요각 더하면은 180도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A는 동그라미 두 개, 더하기 B는 동그라미 하나, 더하기 C는 90도. 그몇 도가 돼야 돼? 180도. 그러면은 BAD, 동그라미 하나, 이건 몇 도가 돼? 30도가 된다, 30도. 그 답이 1번이다, 1번. 아, 이거 중요 문제야. 중요 문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랑 A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 야, 이것도 각 A 이등분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 중요하고, 자, 각 A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 점 D에서 AB 내린 수선의 바로 H를 할때 BC의 길이. BC의 길이. 그럼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는 저기 삼각형의 그 넓이로 푸는 문제인데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그 식이 나오지. 어떻게 되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수도 있지. 그렇지? 또 어떻게 할수 있어? 이거 직각이니까 요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수도 있어. 이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지. 이게 첫 번째. 그러면은 보자. 그러면은 여기 곱하면은 10, 아니 다시 지워.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이거 10 곱하기 요거 5분의 24 하면 되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5분의 24. 그 밑변 곱하기 높이. 그다음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지. 삼각형 넓이. 그 마찬가지. 또 이거 여기 직각이잖아. 직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해도 되지. 그럼 뭐가 되냐? BD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 8. 그 다음에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 또 같아지는 거지. 같아진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BD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2분의 1, 2분의 1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5 약분 하자. 5 약분하면 2. 그러면 2 곱하기 24니까 48은 8 곱하기 BD지. 8 곱하기 BD. 그럼 BD는 얼마? BD는 6이네, 6. 아, 이게 6이라고. 그러면은 DC도 6이겠지? 그래서 구하는 BC는 12가 된다, 12. 답이 3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랑 AC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 각의 이등분선 내리면 뭐가 된다고? 수직 이등분 한다고. 수직 이등분. 자, BC와 좀 D를 하자. AD 위한 지점을 필요할 때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직 이등분 되는. 그다음에 1번 BD랑 CD랑 같다. 당연하지, 그치? 6이랑 6이랑 같겠지. 수직 이등분 한다고. 그 1번 맞아. 2번 AP랑 DP랑, 아 이건 당연히 틀렸지. 이 길이랑 왜 같냐? 틀렸고. 이거 뭐볼 것도 없이 이거 답은 쉽게 나오네. 3번 각 PBD 요각하고 각 PCD 요거 두개 각이 같겠지? 합동이니까. 그다음에 4번 각 PDB는 90도다. 맞지? 수직 이등분 한다고 그랬어. 5번 삼각형 PBD 요삼각형하고 요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 되겠지. 그치? 합동. 왜 합동이 되겠냐? SAS 합동이 되는 거지. SAS. 그러니까 요 직각이고 요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이렇게. 이거는 빗변의 길이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RH는 쓸수 없어. 그다음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시각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랑 D가 수직, BC랑 D가 같을 때 DBC와 DB가 합동일을 설명하다. 자, 가다에 알맞는 거. 그러면은 삼각형 DBC 요기네. 삼각형하고 삼각형 DBE 요거네. 요 삼각형에서 첫 번째. 자, 뭐냐? 각 BCD 요각이네. 90도. 그다음에 또 90도야. 그 여기 뭐 여기가 90도겠지? 90도. 그러면은 BED겠다. 각 BED. 그다음에 나는 공통 여기 공통이네. 그렇지? BD가 공통이다. 선분. 그다음에 BC랑 BE 같다. 그러면은 무슨 합동이냐? 그러면 이게 빗변이 같잖아. 빗변. BD가 이게 빗변이라고. 빗변. 빗변이기 때문에 R을 쓸수 있어. 그래서 직각이고 H고. 그 다음에 BC, BD. 요거는 변이 같은 거지. RHS 합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각의 두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가라에 알맞은 걸 써넣어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럼 요 문제 핵심은 뭐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 되지. 요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 어떻게 돼? 합동이 되버리면은 요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아니 참 같아지는 게 아니라, 아니 같은 거리 있는 점은 이등분선 위에 있는 거구나. 아, 요게 합동이 되면은 증명하는 건 뭐냐? 이등분선 위에 있다를 증명하는 건 이등분선, 각이 이등분선. 그러니까 요각이랑 같아지는 걸 증명하는 거네. 각이 이등분선. 그러니까 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인 걸 증명하면은 요 각의 이등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합동인 걸 증명해 보자. 합동인 걸. 자, 처음에 삼각형 AOP와 BOP에서 PAO 여기네. 그 다음에 또 가는 90도면 P 여기겠지 여기. PBO가 90도다. 그 다음에 나는 이게 공통이지 요거. 선분 OP 이게 빗변이다. 또 빗변이야. 그 다음에 PA랑 PB는 같다고 했어. 이건 문제에서 같다고 했어. 같아. 따라서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다. 근데 이건 빗변이 같으니까 R을 쓸수 있어. H. 그 다음에 변이 같잖아. 요거. S가 된다. RS, 저기 RHS 합동. 따라서 각 중에 이제 결론 각 AOP 여기랑 같은 요거겠죠 요거 BOP다. BOP가 된다. 아참아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구나. 여기다 써야지. 여기다가 각 BOP가 같다. 따라서 점 P는 각 XOP 이등분선이 있다. 그래서 두개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각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등분선 위에 있는 거지. P가 반딱 잘라서.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는 AC랑 BC의 각도 각시 같은 직야 이거 중요한 거 나왔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뭐가 돼? 이게 45도가 되는 거야. 45도. 야 중요하다.
45도. 그러면 각 A의 이등 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고 하고 점 D에서 A, B의 수소해발 1을 다음 주로 찾는. 야, 45도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지. 합동. 자, 합동이 돼가지고 뭐가 되냐? 요기 길이랑 요기 길이랑 같아. 야,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야? 이게 90도잖아. 45도. 그리고 또 45도가 돼. 그 뭐가 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져.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요세변요세개 길이가 다 같아져.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게 핵심이야. 요세 개가 같아져. 그럼 17번 1번 보자. A랑 BC가 같다. 그치? 요거 직각 이등변이 했으니까 A랑 BC. A랑 BC가 A랑 BC가 같이 왜 같냐면은 A2하고 AC의 길이가 같잖아. 두개 삼각형 합동이니까.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이니까 AC랑 BC가 같지. 그세 개가 다 같지. 그래서 A2랑 BC도 같지. 그러니까 1번은 맞아. 1번 맞다. 그치? 그 합동이니까 요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이등변이니까 요 길이 같고. 그 다음에 2번. 아, 이거 좀 지우자,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D2하고 EB가 같다. 그치? 요두개 같지? 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BD랑 CD랑 같다. 자, BD랑 CD랑 같은 건 아니지, 그치?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아, 두개 합동이지? AED하고 ACD 합동이지? 이건 이제 왜 합동이냐면은, 빗변이 공통이잖아. 빗변이 공통이니까 RHA 합동이 돼. 그 요각 각도 같으니까 RHA 맞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중요하지? 5번. AB의 길이는 BC 곱하기 D랑 같다. 그러니까 AB의 길이. 이거 아니냐, 이거. 요거는 BC.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다. 왜냐? 그 왜냐면은 아까 했지만 A2하고 그다음에 이 길이가 같아지잖아. 이 길이. 아까 여기 두개 같다고 했잖아. 같고. 그다음에 또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같아지지.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맞다. 그다음에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CD는 4cm, 삼각형 ABD 넓이가 24제곱cm일 때 AB의 길이. 이거 딱 보면은 이거 연결해야겠지, 그치? 짠, 연결. 그치? 이렇게 연결해야겠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푸는 문제야. 연결해서. 야, 그러면은, 저기, 삼각형 그 AB 넓이 24잖아, 24.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합동이니까 이게 4니까 여기도 4가 되겠지, 4. 그러면 AB 넓이가 24가 나오려면은 이 길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겠지, 6. 아, 6이 아니구나. 저기 요거 곱하기 그러니까 AB 곱하기 4 나누기 2한게 24잖아. 24. 그래서 약분하니까 2.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12가 되는 거야, 12. 이 길이가 12야, 12. 12. 그러니까 12가 돼야 10에다 4 곱해서 나누기 2 하면 24 나오잖아, 24. 12다. 그 답이 그래서 아 AB 길이 나왔구나. 12cm가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다. 그요 넓이 요 넓이를 구해서 푸는 문제였어. 그 다음에 19번 오른쪽 그림에서 AB랑 BC, CD, D가 다 같다. 그 다음에 각 BAC가 25도일 때 X. 야, 이런 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보자. 25. 그럼 여기도 25도네. 25.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 두개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50. 이등변이네. 여기도 50. 이렇게 되지. 50. 그 다음에 요기 각이 나오지. 요기 각이. 요기 각. 요기 각은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되지. 요 놈. 그럼 얼마? 75도다.
75. 그럼 여기도 75 되네. 75. 75도 되네. 그럼 x는? 그러면 마지막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x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또 요거랑 요거 더하면 돼. 요거랑. 이해되지? 그러면 75에다가 25 더하니까 100도가 된다. 100도. 삼각형의 외곽으로 푸는 문제야. 삼각형의 외곽. 그래서 25랑 75 더해서 100도가 된다. 그다음에 20번.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AB랑 AC랑 같은 직각. 아, 이거 직각이 등변 삼각형. 아, 이거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삼각형 DBCE의 넓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인 게 중요하지, 그렇지? 합동. 그왜 합동이냐? 직각이고 빗변이 같고 각이 같겠지. 요각 더하기 요각 하면 90도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되고 여기가 x 되겠지. 두개 더해서 90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RHA 합동이 돼. 자, 그러면은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5.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아이 평행사변이 되는 거지. 요요 평행 아니 사다리꼴. 그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냐? 밑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게 8이 되지, 8.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돼. 약분하면 4. 그러면 3 더하기 5 하면 8. 8 곱하기 4니까 32가 된다. 32. 단위가 있네. 센티 제곱. 이렇게 푼다. 열심히 하자.